시아보험 가입하신 분들 제 영상 끝까지 지켜보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 보호망도 주말 푹 쉬고 또 이렇게 월요일날 오전에 또 열심히 지금 회사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뭐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건물 화재보험, 치아보험 등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보호망 활기차게 한 주간도 열심히 살고 좋은 컨텐츠로 많은 영상 올리도록 보답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들, 특히 저 보호망한테 가입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조건요. 제가 2, 3년 전부터 치아보험을 지금까지 정말 몇천 건 팔았을 거예요. 한 달에 몇백 건씩 가입을 시키니까요.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들, 특히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은 한 명 빼놓고는 치아보험금이 다 나왔어요. 그 한 분은 일단은 고지사항을 저한테 안 알려주셨고 본인 스스로도 5년 내에 이제 고지사항에 대해서 빼먹었더라고요. 깜빡해서. 그래서 고지 위반으로 나중에 보험금을 지금 못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 빼놓고는 진정보 정말 99.9% 정말 몇백 명이 다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험금을 받을 수밖에 없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무조건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은 고지사항은 제대로 지키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제가 위탁 손해사항사죠, 그분이랑 통화해서 혹은 보상과 직원과 통화해서 제가 싸워서 다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치아보험이요, 이제 가입할 땐 쉽죠. 왜냐, 그냥 전화해서 고지사항 체크하고 가입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상과 직원 혹은 위탁 손해상사가 조사를 나가서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5년 내에 뭐 병원과 내용을 위임장 동의서에 작성을 하셔라, 그러면서 뭐 나중에 위탁 이거 동의서를 작성 안 하면 보험금 못 준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뭐 협조긴 하지만 뭐 반 어떻게 보면 진짜 칼 만 안 들었지 이제 강도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 안 써주면 뭐 보험금 좀 지급이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동의서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동의서를 가지고 뭐 집 근처나 아니면은 회사 근처 여러 군데 수색을 해서 뭐 고지위반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저한테 믿고 가입하셨던 많은 분들 제가 어떻게든 보험금을 받아줄 이제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손해상사나 아니면 보상과 직원과 통화해서 어떻게든 받아들일 거예요.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준 거지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받아들일 거니까 무조건 저 보험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민원율도 많이 발생되고요. 작년에 치아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금 못 받은 사람도 또한 민원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홍조삐나 다이렉트나 아니면은 다른 정말 전문적으로 지지 없는 보험회사한테 가입을 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했을 때 중간에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이렉트 아니면은 그 홍조삐로 가입한 사람들 중간에 뭐 FC나 보험사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분들 중간에 다 그만두고요. 남아있다 할지라도 치아보험만큼은 특히 보험 청구했을 때 어떻게든 지급되고 어떻게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사례나 이런 경험 부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저는 정말로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내에서 치아보험만큼은 보상사례나 경험 그리고 나갔을 때 보험을 못 받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못 받는지 그런 사례들이 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험 약간의 두유무시 하기 때문에 해석이 나름이에요. 보험회사는 이래서 못 준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을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저는 하루에 몇십 명 보험 상담하고 보험 가입시키고요. 몇십 명 보험 청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보험회사 상대로 어떻게든 보험금을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보험회사는 정말 야비하고 치사해요. 제가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나 아니면 위탁 손해사항사님들 질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최근에 받은 자료 관련은 이제 보상과 직원 보험회사가 말하는 보상과 직원이죠. 보상과 직원들은 자기네들이 조사를 안 해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위탁 손해사항사죠. 서브웨이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아는 지인이 많잖아요. 뭐 500만원, 1000만원 미만일 때 한 건에 인센티브 10만원씩 주겠다, 아니면 뭐 몇천만원일 때 뭐 얼마씩 주겠다, 1억 미만일 때는 뭐 80만원 주겠다 인센티브를요. 그리고 보험 해지, 삭감, 감액 그럴 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럼 계약했을 때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제가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야비하다. 당신네들 부모님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보험도 가입했을 텐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담보로 건수를 물어오면은 인센티브 주겠다? 해지하면? 삭감하면? 와 이거 너무하다는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들은 특히 레파토리죠. 보험 청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보험금 못 줍니다. 이거 보험 사기 좀 비슷한데 반협박식으로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똑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 너무 건수가 많고 이거는 보험 사기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경찰서에 고소하겠다 이러면서 반 협박을 한다는 거죠. 그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청구한 게 이게 내가 사기와 이게 밀접한가? 사기와 이건 정말 사기가 될 수 있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험회사는 이번 한 번만 줄 테니까 해지하세요. 아니면 이번 한 번만 줄 테니까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보험금 못 받는다는 단서 조항으로 이거 각서 하나 쓰세요. 이러면서 이게 이번만큼은 뭐 경찰을 우리가 고소 안 하겠다. 자기들이 갑의 입장에서 그래서 반 강제적으로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무서워서 모르니까 그러면 고소 취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이번에 그냥 해지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절반만 받을게요. 아니면 다음부터 이런 건을 청구 안 할게요. 이러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는 이런 계약자 심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뭐 반 협박이나 아니면 갑질한다는 거죠. 이런 거 말고도 많아요. 동의서 써주세요. 우리가 조사할 테니까. 아니면은 조사를 나가고 나서 나중에 우리 3회 우리 보험회사와 제휴대 병원에 이제 제휴된 내용을 얘기 안 하죠. 네, 그쪽 병원의 말로는 못 믿겠다.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니까 우리도 3차 병원에 동의서를 써가지고 한번 의료자문을 얻겠다. 그러면은 백말백주 나중에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요, 보험금 부지급이에요. 당신네들 계약자 치료받은 병원은 과잉진료였고 거기는 말도 안 된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겠다. 그럼 우리는 50만원밖에 못 줍니다. 우리도 3차 병원. 근데 그 3차 병원은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는 지인도 많고요. 그 3차 병원요, 보험회사와 제휴된 병원이에요. 말도 안 돼. 근데 거기는 진짜 뭐 연세 뭐 고려대 아니면 서울대 뭐 이런데 병원이 아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근데 거기는 라이센스가 있는지 그런 병원이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고 의심이 돼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병원이 있다 쳐요. 근데 계약자 분들이 피보험자 분들이 치료된 그 병원은 깡그리 무시한 채 우리가 의료자문 받을 그 병원에서는 후유장애나 아니면 보험금 지급이 몇 퍼센트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준다. 이것만 받아라. 아니면 못 준다. 아니면은 너무 과잉진료니까 우리가 수사를 의뢰하겠다 경찰서에. 그러면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껌뻑 주눅들죠. 무서워서. 아니면 못 받을 걸 정말 그 무서우니까 나중에 법정으로 가면 어쨌든 간에 계약자가 이기게 돼요. 근데 거기 가면 뭐 금전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많이 들고 또 1-2년 그런 법정 공방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냥 50%만 받을게요. 100%만 받을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보상과 직원분들에게 아니면 위탁받은 사용사님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요. 당신네들이 정말로 가족이었으면 당신네들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보험금 청구해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100% 수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네들 물론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먹고 살는데 지장 없으려고 인센티브 받으려고 어떻게든 꼼수 부려서 갑질의 입장에서 보험회사 등에 업고 삭감, 부지급, 보험 해지 아니면은 경찰서에 고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반강제적으로 보험금 부지급해주고 삭감해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본인들도 먹고 살라고 이런 일을 하지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안 그래요? 웬만하면 고지사항에 문제 없으면 아니면 말도 안 되고 가지고 고지 위반 그런 걸로 진짜 트집 잡아가지고 보험 삭감, 부지급, 보험 해지 시키지 말고요. 보험금 웬만하면 주세요. 네? 안 주면은 저는 저한테 연락 주신 많은 고객님들 네 제가 대변해서 보험회사 맞짱 뜰 겁니다. 본인들 약점이 뭔지 제가 저는 뻔히 알거든요. 물론 본인들도 저도 보험 영업 파트에 있으니까 제 약점을 알겠죠. 근데 주건 주고 고지 위반해서 보험금 못 주거나 과감히 못 준다고 얘기하시라고요. 제가 보험금 주고 못 주고 그러면 다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합리적으로 줄 수 있는 거 주고 못 주는 거 깔끔하게 못 준다고 통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음은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님 보험회사에 이런 횡포 이런 갑질 잘 아실 거예요. 모르시면 제 영상 보시고 좀 조사 좀 해주세요. 네? 물론 보험 사기가 있으면 당연히 경찰서에 고소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보험금 못 받는 거 받는 거 그런 거 낱낱이 조사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걸 문제 삼아 그런 걸 꼼투리 잡아서 네? 선량한 시민들 겁주고 보험금
100% 받을 수 있는 거 50%만 주겠다, 10%만 주겠다, 보험 해지하겠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50대, 60대, 70대 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꿀뻑 진짜 기죽고 무서워가지고요. 보험금 그냥 좀밖에 못 받아요. 아니면 해지하던가. 금융감독원님, 보험회사 혹은 위탁 손해사항자님들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반협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기를 낱낱이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치아보험도 그렇고 여러가지 보험을 청구하다 보면요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정말 답답해요. 저도 영업 파트로서 어떻게든 좋은 상품으로 우리 고객님들 저한테 주시 연락주시 많은 구독자인데 제가 좋은 상품으로 가입 시켜달라고 추천해드리지만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보면 보험 청구로 제가 준다는 보험을 사주는데 요즘에는 보험 상담이나 가입시키는 것보다 거의 7대 3년도 30%는 보험 영업을 하고요 70% 정도는 보상까지 지원과 맨날 싸워요. 근데 어떻게든 보험금을 정말 올바르게 보험금 깔끔하게 지급해줄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보험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보험회사 그리고 위탁받은 손해사항사 서브웨이 그리고 민영권이 발생되면 금융감독원 금감원과 정말 싸울 자신이고요. 저는 그럼 모든 걸 걸어서라도 전 무조건 싸워서 저한테 믿고 맡겨주신 많은 구독자님들 계약자님들 돈을 받아줄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캡처해서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 녹취하셔도 돼요. 제 이름 석자거입니다. 보호망 안태수 석자거고요. 어떻게든 보험금을 받아들일 거예요. 저한테 믿고 맡겨주신 많은 고객님들 보험회사가 돈을 안 주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얼른 연락주세요. 제가 어찌됐든 간에 보험금을 받아들이도록 할 테니까요. 하지만 고지 위반이나 아니면 저한테 얘기 못하신 분들을 인해서 일단은 뭐 해지다 아니면 보험금 못 받는다 그런 분들은 겸허히 수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건 제가 못 받아들여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지 못 받는 부분은 과감히 못 받는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치아보험을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지 제대로 하고 가입하셨는데 불안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저한테 믿고 맡겨주세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제 이름 걸고 무조건 보험금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요. 예, 뭐 다이렉트나 뭐 홈쇼핑에서 가입하셨던 분들 벌벌 떨면서 뭐 이렇게 정말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한테 가입을 안 하셨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한테 가입하셨던 분들만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 상대로 싸워드릴 겁니다. 제 명분이 있으니까요. 네.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딱딱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죄송하고요. 저는 그냥 제 책임감 갖고 저도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가 점점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입을 하셨는데 저는 책임감 갖고 제 이름 석자 걸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한테 가입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저희 팀장 실장한테 가입하셨던 분들 저는 제가 다 관리를 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믿고 맡겨주세요. 아시겠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입보다는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